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색칠인데요. 신나를 거의 한 8대1? 그러니까 신나가 8, 도료가 한2 정도? 그 정도로 묽게 타가지고 천천히 진짜 한몇 시간이고 계속 뿌려줘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지금 뿌리는 색깔이 흰색인데 너무 연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안 칠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씻겨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지금 이제 4호전차 세로챈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색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먹습니다. 근데요 진짜 이거를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칠하고 상태를 체크하고 칠하고 상태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좀 지겨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. 근데 인내심 하나로 그냥 엉덩이에 붙여놓고 계속 칠하는 거거든요. 미칩니다 미쳐. 아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너무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요.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칠을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면 포탑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미에 이제 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.